계획 설계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구조 외에도 설비 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계획 설계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그 검토를 생략한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계획 설계 부분 상당 부분을 다시 변경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앞서서 투입했던 그 맨파워가 전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계획 설계가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분야에 배포를 하셔서 분야별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시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를, 계획 설계를 한번 도면이 정리되면은 구조, 소방, 전기, 기계, 토목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을 함께 도면을 배포한 다음에 검토하게 해서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돼야 될 내용을 다시 계획 설계에 포함시켜서 계획 설계 도면을 다시 발전시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이제 손실을 계획 설계를 또 다시 보완하는 내용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죠.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우리가 도면을 이제 설계를 숙성한다고 만약에 표현을 했었을 때그 숙성하는 기간이 두 차례, 세 차례 정도는 거치는 것이 그래야지 계획 설계가 좀 완전한 계획 설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업주한테도 이득이 되고요. 설계자하고 또 협력 설계하는 사람들에도 모두 득이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계획 설계의 목표가 단순하게 계략적인 배치, 평면 구성, 그 매스만을 보이는 정도 경우나 또는 주어진 설계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 건축 요소들을 상당 부분 생략하고 면적 개요 작성 정도만 하고 하는 식으로 약간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해당 분야의 지식이 반영되지 못한 계획하는 나중에 이제 변경이 결국엔 하게 됩니다. 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변경하다 보면은 처음에 잡은 계획안하고는 전혀 다른 계획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계자도 피곤하고 맨파워 손실이 많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명료하지 않은 계략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이제 설계자가 혼자서 알아서 앞서가면서 계획 설계를 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맨파워가 많이 손실됩니다. 계획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주가 어느 상황에서 지금 나한테 건축 설계를 의뢰를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시행사나 이런 분들이 계획안 하나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설득시켜가지고 그 계획안을 잡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본인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쾌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맨파워가 나중에 계획안을 계속 다 바꾸니까요. 이제 그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계획 설계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요. 건축주의 요구 사항, 그걸 건축화하는 데서 필요한 건축 요소들을 그래서 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약 정리를 좀 하셔서 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규 요소, 그리고 건축주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된 계획을 가지고 계획 설계를 해도 나중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명확한 내용의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리를 하셔야지 그만큼 손실을 줄게 됩니다. 네.